안녕하세요. 장이장이요. 안녕하십니까. 2% 이상민입니다. 참나. 오늘은 2%가 또 이 어항을 한번 우리 하나씩 놔보자고. 나는 이 하얀 걸로 이 통으로 넣게. 옛날에도 내가 해봤는데 이게 잘 들어가. 그리고 보일잖아 이렇게. 회장님은 그걸로 승부하시고 저는 이걸로 그래요. 해가지고 떡밥은 제가 공정하게 비벼가지고 그래요. 요만큼만 딱 한 통 비벼가지고 둘 다 날아들으면 되는 거야? 예. 야 여기 고기 엄청 많어. 맛있는 걸 해야 하잖아 떡밥이. 콩가루하고 콩가루? 콩가루하고 깻잎가루하고 콩가루하고 깻잎가루. 여 계곡엔 뭐뭐 있는 거야? 주종이 이제 피라미에다가 없는 거 없죠. 돌고기, 내기, 빠가사리. 여기 상류 아니야 상류. 이 또랑이에서 항상 여기만 물이 있는 게 고기들이 여기만 사는 모양이야. 떡밥은 잘 풀리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. 얘들이 맛있게 먹고 좀 해야 되는데. 근데 구이장님 그걸 빼내야 돼. 우리는 뭐 간단하죠. 여기 딱 집어넣고. 야 통발이 그건 엄청 크네. 내 거는 작은데. 아, 나 이제 커봐야 어떤 통발이 많이 들어갈지 몰라요. 어이구 시원한 거. 이렇게 차분한 게 그냥 넣어놓고. 위로 한번 가봐. 저 위에 숲풀 속에다가 어짝 또 조금 더 올라가서. 아, 네, 저기 키넘포스 이장님 한 사발은 오갔다. 곱게다 놔. 살짝 놔. 통발들 오늘 좀 잘 좀 맛있게 먹어라. 이장님 사슬기 많아. 요 안에 시커멓게 올라왔어. 어 그래요? 이만큼 들어가면 잡겠어. 다음에 언제 대수리 잡으러 한번 오게. 도리뱅뱅이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오늘 왔다가 내일 와야 됩니다. 밤새 얘들이 먹고 난 다음에. 자 가보자. 비가 옵니다. 어제 어항을 놨는데 잘 잡혔겠지? 조금 더 있으면 비가 와서 다 싹 떠내려가니까 빨리 빨리 건져야 됩니다. 내일 다행히도 그래서 내가 혼자 가서 얼른 건져 건져갖고 한번 일단 절코부터 건져볼게요. 건져봐. 아이고 이거 나는 내게 궁금한데. 야, 2%가 많이 걸렸나 본데. 왜요? 뭐, 꽝이야. 도로 다 들어갔어. 어떻게 된겨? 도로 다 갔겠죠.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애들이 이 안에 있을 턱이 없죠. 어휴, 참. 원장님 거는 멀리도 놔가지고, 이제 다 되냐, 돼. 꽝입니다. 오늘도 꽝. 아이고. 예! 네. 계곡메기! 계곡메기? 메기 한 마리 갖고 뭘 할 건가? 방생해야 하면서 밖에 없지. 메기! 계곡메기! 계곡메기는 어떻게 생긴 게 계곡메기야? 씨, 한번 보자. 이게 계곡메기야? 왜? 여 날라다녀. 요게 어? 자동 방사. 이게 계곡맥이. 이런 게 여기 말해요. 꽝이에요, 꽝. 뭐 안 됩니다, 무조건. 이모, 양님이 이모, 이모, 양념 취소. 아이고, 엄마 나 그랬어.
누님! 양념 하지 말아요! 꽝이요! 참나 이거 꽝 대신 사기라고. 니님! 이거 뭐 어항농거는 다 꽝했고. 그 뭐요? 이거는 또 바닷고기예요. 바닷고기 한장 언니. 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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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탕에 주고 농어 무시넣고? 예. 그 산 맥이 그거 하나만 들어갔어. 아니 아침 새벽 갔어야지 여기 났으면. 그러니까 새벽에 갔어야 되는데. 2% 막걸리 맛있는 걸로. 오늘 비 오는데 좀 얼큰하게 해서 먹어야겠다. 꽁 대신 닭입니다. 거의 만나게 보이네. 이모 막걸리 한잔 잡사. 거기서 그래 진짜. 아, 미 얘기 한 말이야. 왜 그러는 거고? 좋아서 그래요, 막걸리를. 좋아질 거니 목이 탄디. 목 탄디 좋아질 것도 목이 막 시방 탄디. 아, 나는 속이 타. 아이고, 맛있다. 그거 어항 떠밀러 갈 게니 쏘내기는 쏟아지지. 옷만 홀랑거렸는데 메기 새끼 요만한 거 하나도. 아니 그럼 또 못 가면 내일 아침에 갔어야지. 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 소나기가 오는데 또. 아 왜 이거 어두운 농어 머리요? 농어 머리? 네 먹어야지. 근데 이모는 살로 나는 무심한 자. 나 무심한 자. 무심한. 무심한 좀 무시해요. 한 토마. 아이고. 야, 좋다. 야. 농어다, 농어. 미쳤다, 먹어. 기름이 한 마리 못 잡고, 엉만 들렁들렁. 그거는 갖다 먹어. 응? 누님. 응? 농판이야, 농판. 맞아. 아, 이놈 갖다 먹어. 대가리 그렇게 놔두고. 아유, 어항 두 개 넣었는데. 2% 거는 아예 한 마리도 없고. 나를 이모 이장님 이제 어항 놓고 처음에 뭐 플라스로 그게 나가도 돼 있는 것만 그렇게 잘. 그거 금방 나가. 해 뜨면 나간다니까. 그러니까 금방 해야 돼. 새벽에 놓고 바로 건지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건져야 되는지. 다음엔 된장을 한번 갖고 와서 이장님 이모표 된장 있잖아요 우리가 주무는 거 그거 갖고 와서 해보고. 빠가사리보다 이게 낫다. 농어가 훨씬 맛있잖아요. 아, 아무거나 잘 먹으면 돼. 빠가살이 한 연화목에만 들어왔어도 좋은데. 빠가살이. 아니 고소하, 고소하, 맛있어. 벌크한 게 맛있네. 벌이 냉면이는 다음에 하는 걸로. 이걸 길에서 주셨어. 두 개를 손님 주다 줬어. 근데 그렇게 맛있네. 아니 양파를 누가 흘린 거를 옆집 아저씨가 흘리는 게 나는 안 봤는데 손님 두 개를 주셨더니 어떻게 야무가 칼이 안 들어가. 아 딱딱하다고? 응 맛있어. 복덩어리 단계 또 주셨나 돌아댕겨봐요. 한 박스 팔이라고 했더니 옆집 팔았어. 달잖아 달잖아. 그 전에 그 한강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아침에 새벽 일을 나가는데 1톤차들 왜 그 저 야채 뭐 여러 가지 뭐 김 뭐 미역 뭐 별거 다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.
뭐가 자꾸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짐. 짐 왜 이렇게 그려 있는 거 그거 아주 가볍잖아. 한 통씩 그게 뚝뚝 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가다가 또 들어서 빵빵 대도 그냥 막 가는 거예요. 그 사람은 뭐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지. 그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. 새벽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 일 끝나고서 가 이제 빈 차로 가는 거예요. 빈 차로 가면서 그 사람 뚝 떨어지면 또 세워놓고 집어던지고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빵빵 대도 안 돼요. 그 사람 김이라 소리가 안 나지. 근데 그러고 저도 그 옛날에 가락동 시장 이르러로 거기 이제 새로울 때 이르러로 갔는데 입구에 나오는데 화가 다발로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객지잖아요. 서울이 또 여기가 이제 지금 임시집인데 그걸 어떻게 주사하고 길을 치워놓고 계속 떨어져 있어갖고 옆에다가 길만 지어주고 있어. 참나. 나눴지 옆에다가 이제 도로에다가 옷 깔아놓으니까. 그 사람 물어봐야겠네. 그때가 한 92년도 정도 됐을 때요. 나는 돌려주려고 그렇게 빵빵대도 나 아니 사장님 같이 도망 잘 가는 양반 나 처음 봤어. 저기고 뭐고 요새는 카메라도 많아. 그냥 화물차 적재불량 잘못 끄고 다녀요. 이제 짐 실었다면 짐 싣고 망 쳐야 돼. 망. 그렇지. 망으로 그 안은 다 쳐야 되는데 근데 김이 이런 박스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라는 거예요? 어? 이장님 그럼 많이 드실 거구만. 아니 몇 달은 김만 드실 거구만. 몇 달 먹은 게 아니라 동료들하고 논아 먹었지. 논아 먹었는데 짐도 맛있더라고. 강변도로에서 그 김 떨어진 그 사장님 말이요 지금이라도 생각나시걸랑 강나루 누님네 식당을 한번 오셔요. 내가 약주 한잔 대접해 드릴게요. 김값은 다 못 드려도 약주 한 잔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. 아니 김을 얼마나 많이 주나까지 김값을 다 못 줘요. 그 전에 내가 부산을 한번 갔었어요. 부산 가면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보려나 하고 갔었는데 자 쓰던 돈은 다 없어지고 촬영하던 거면 영도다리 난간 잡고 뭐 어쩐대더니 그 진짜 걸로 가다 보니까 영도다리가 딱 나오네. 그래서 영도다리를 건너가면서 그 하염없이 그 뱃바닥을 봐시오. 시퍼런 놈의 뱃바닥을. 들어가려고? 아니요. 들어가긴 왜 들어가. 아 참. 갔다 오기서 나는. 아이고 참. 울었네 소리쳤네 몸부림쳤네 막 한다더니 내가 그렇더라고. 아 배는 고프지. 살살 웃어 막 고기 굽는 냄새는 콧구멍으로 들었지. 아니 지갑을 뒤져봐도 지갑은 없지. 들어가서 물기기라도 잡지 그랬어요? 아니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. 해가 니언니언 막 뻘겋게 막 해가 떨어지는데 영도 딸이 난간 잡고 나는 울었네. 울었네 소리쳤네 몸부림쳤네 안개 낀 부산남도 오해 추억만 새롭구나 몰아치는 바람결에 갈 길이 가로막혀 영도다리 난간 잡고 나는 울었어. 아니 눈물 나더라니까 그 노래를 보니까. 영도다리가 그 다리인지 그 다리인지 모르고 영도다리로 한번 가자고. 야 그럼 영도다리 가면 그 도다리 사줘요? 강도다리. 강도다리. 강도다리? 그럼 강도다리도 있고 다 있겠지요 뭐. 영도다리냐 도다리냐 눈물의 영도다리. 강도다리냐 눈물의 영도다리.